이번 동영상은 두 가지 질문에 관한 것으로 첫째는 베라르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베라르 치료는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표현 언어의 확장도 흔히 보고됩니다.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어휘력의 극적인 증가로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발전이 나타납니다. 구어 이해 기능 역시 증가됩니다. 흔히 구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나 말의 숨은 뜻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말소리와 단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보다 빨라져서 전반적인 작업 기억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작업 기억은 컴퓨터의 기억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충분한 기억 장치가 없으면 한 가지 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서 전체 시스템이 지체되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전체적인 처리 과정이 느리고 막혀버리면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작업 기억을 확장하면 구어 정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고 지시 따르기와 논리성도 보다 빨라지게 됩니다. 자기 확신과 독립성의 증가도 매우 흔히 나타납니다. 아동들의 경우 스스로 보다 많은 것을 수행하는 독립성이 증가하고 어른들의 경우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정서 상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 또한 증가됩니다. 치료 후 흔히 보다 정서적 안정감, 침착함, 변화에 대한 인내력 증가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형적으로 보다 훌륭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각 처리 능력의 개선도 흔히 나타납니다. 베라르 AIT는 감각들이 조화롭게 협력하고 감각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감각들을 통합합니다. 초조 불안이 감소되고 결정하기에서 보다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에서도 보다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각 정보의 조직화 능력 증가로 보다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전반적으로 학업 기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다 쉽게 학습하는 능력은 학업 및 직업 성공의 기반입니다. 균형 감각, 운동 계획, 협응 능력 증진은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스포츠와 운동 경기 수행 능력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관한 보고는 다양합니다. 긍정적 변화는
치료하는 중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베라르 치료 후 일주일 이내의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 1개월 후 변화, 여러 달 후의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 차이가 있고 독특한 방법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기의 변화는 미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씩 점진적 변화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보다 즉각적이고 극적인 반응을 경험합니다.